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 나서 부자 되기. 똥 먹었는데 손 안 나고 거시 되기. 아 무조건 똥 먹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지 나도. 네. 저는 진짜 실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음 동네 가면은 언제 볼지 기약이 없군요. 해외도 동네는 많은 나라에서 언더백을 벗으셨는데 후회는 없으시죠? 후회 있죠. 제가 그때 순간의 유혹에 내가 그 단가 계산을 전혀 못하고 얼마나 맛있을까 좋아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테슬라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동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숙제군요. 잠시만요. 다양한 세계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공유하는 드래곤 마운틴. 이 용산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국인 많고 맛집 많고 밥집 많고 술집 많고 클럽 많고 멋쟁이가 많은 이태원. 핫한 식당과 핫한 카페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사랑한다는 핫플레이스 한남동. 여기서부터가 고비인데 냉동 차돌박이 맛집과 소 특수부위 맛집 그리고 찹쌀탕수육집 등 유명한 노포 맛집과요. 시원한 대구탕 골목, 그 골목을 지나면 나오는 소보름빵집 그리고 그 근처에는 최근 생겼다는 인스타그램 핫플까지 신용산에서 삼각지랑 이어지는 한강로 2가 안쪽에 자리 잡은 용이단길까지. 아이고 이 정도면 거의 그거 아니에요? 화계장터를 전라도와 경상도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하시는 바로 이곳 용산구입니다. 리액션 하지 마요. 나중에 후시 이런 걸로 따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냉동 차돌박이 맛집하고 소 특수부위 맛집 그거는 뭐야 유명한 데예요? 네 엄청 유명해요. 아 진짜로? 그날 룩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오늘 룩은요? 제가 자의로 입은 바로 그 여러분 이태원 하면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에서 예 조이서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조이서 같지 않다고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가 조이서 같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태원 클라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태원 오면 그 거기 있잖아요. 힐튼 앞에 그 사람 많고 번화가 이런데. 거기 시민이 투표로 갈까요? 네. 시민은 뭐 여기도 많고 하니까 여기 고즈넉하니 좋은데요. 지렁이가 가게에 들어와서 약 뿌려서 죽이고 휴지로 덮어두긴 했는데 사체 처리를 못하겠어요. 갈까요? 갈까요? 아, 또 도시아부 출신으로서. 전 지렁이 이만한 것도 낚시대에 끼워봤어요. 아, 이만한 건 좀 아니지만. 잠깐만. 인스타 피드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혼자 찍기가 좀 어려워요. 유유. 같이 찍어주실 여자분 계실까요? 사진에서 약간 덜컹했는데 위치가 마음에 드네. 이태원 와인 앤 브런치. 아, 왜 출발 안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가게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용산구 자랑 하나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뛸 수 있는 남산이 있고요. 남산. 그리고 넓은 해방촌과. 넓은 해방촌. 네, 이태원이. 네. 뛰기 너무 좋아요. 아유, 보니까 아주. 네. 멋쟁이시네. 뭐 반지도 입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되게 예쁘시네. 아, 예, 부끄럽습니다. 고기 자랑 좀 해서. 최고급 고기만 취급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실 거예요. 한번 드시고. 장도연의 동네가 달라.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어제 또 개가 훌륭하다 봤는데. 개가 훌륭해. 개는 훌륭하다는데. 개는 훌륭해. 예, 맞아요. 개를 많이 키워. 아, 정말. 맞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땀 하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프지.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감사해요. 아, excuse me. 레코딩 오케이? 아유.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용산구 주민이세요? 네. 몇 년 정도 주민이셨던 거예요? 거의 7년이나 된 것 같아요. 7년이요? 아무래도 쪽동도 편하고 약간 다양한 문화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편안한 주민이죠. 와. 일이라서 조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인스타 감성. 아, 만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 하두리 감성이거든요. 아우 더워. 2층으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연예인 냄새가 풀풀 나는데 혹시 저기 당근이세요? 당근이세요? 당근! 당근! 어떻게 알았네 언니? 야! 나 애플 열어 아니었는데! 야! 이 모습을 누가 봐도! 나 얘나! 당근 맞으시죠? 맞습니다. 당근 아이디가 뭐죠? 러버요. 러버요? 아, 예나 씨는 평소에 당근을 좀 하시나요? 저 최근에도 샀어요. 뭐요? 포켓몬 띠부띠부 씨. 그 시세가 요즘 나쁘지 않더라고요. 얼만데요? 3만 원 이하 안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막 10만 원씩 뭐? 또... 무슨 캐릭터가 10만 원씩이 나요? 그 전설의 캐릭터 미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우? 미우는 그거지. 옛날에 90년대 혼성 그룹. 외로운 싸움이구만. 게임기도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오큘러스라고? 아니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진짜? 직접 거래하러 너가 가? 네 가요. 그럼 거기서 안녕하세요 오늘 오큘러스 사러 왔는데요. 아니 그렇게 안 하죠. 기회 눌리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막 이제 혹시 차비 정도 안 될까요? 안 되면 괜찮아요. 왜냐면 안 되면 그냥 쿨하게 쿨도 하고 막 이렇게 와서. 매너 온도 몇 도야? 예나는 5도네. 아니에요 언니. 아니 야 너 돈도 잘 버는데 왜 그거 돈을 깎아서 해가지고 5도가 됐어. 아니잖아요. 아 춥다 추워. 37.1도 따뜻하네. 안돼 아니 안돼. 야 너냐 너 물 좀 갖고. 안돼요 안돼. 감사합니다. 혹시 뭐가 맛있어요? 요거. 아 이거 그거 좋겠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양껏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차이나 씨 근황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빌렸던 게임들 좀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게임을 가장 잘하세요? 좋아하는 하는데. 좋아하는 걸로 바꿀까요? 네. 좋아하는 걸. 수족관 꾸미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저의 물고기 수들과 그 수족관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변해요. 방금 언니 오기 전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물고기들, 너가 너무 사랑하는 물고기들 전원 꺼지면 다 죽는 거야? 아니에요. 그 충전시키면 다시 살아나죠. 죽진 않죠. 놀이면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언니들은 한 번씩 부동산 얘기. 우리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마지막에는 지은 언니한테 거의 배우는 시간이 많아. 맞아요. 뭔가 언니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20년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오! 미안하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 집 나오기 전에. 응. 오! 너 가짜 리액션 했지? 됐어, 난 세자 했어. 이거 세 개 중에 이 세 개 다 똑같네? 저는 약간 셀카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뭐 하는 거야? 방송하냐? 동영상이야 뭐야? 건졌어? 아니 그냥 저는 저. 오 야! 해외에 온 사람 같아. 저,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런. 이거보다 내 거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냐? 언니한테 부탁하려고 우리 한 거긴 한데. 아 맞다 나한테 부탁하는 거였지? 그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줄까? 나 학교 다닐 때 사진 수업 들었다. 진짜?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기 전에 음식 사진도 찍어야 돼. 똑같은 거 찍어서 비교하면 하나 둘 셋. 언니 잘 찍은 거 같아요. 아니야 나 그냥 위에서 내려 찍었어. 잠시만요. 수족관 게임하면 어떡해. 수족관 하니까. 귀요미 점수 있나요? 귀요미 점수. 하나씩 세세시요. 하나, 둘, 셋.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어디 있어? 어플이야? 아니요, 아니 기분이 있어요. 그럼 나도 귀요미 점수. 귀요미 점수. 됐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는 잘 계시고요. 오빠요? 잘 있는 것 같아요. 취향이 똑같다 보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봐야 돼요. 따로 보면 서운해요. 귀여워! 동네가 달라라고 있어. 네네. 그거 재밌게 한번 봐봐. 그거요? 못 봐라. 저 엊그저께도 보고 왔어요.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못 보고 왔는데. 와, 당근 진짜 유용하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 시즌은 너다. 뭐 어디 봤어? 카메라 왔어? 언니 밸런스 게임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많은 거 아세요? 밸런스 게임 뭐 어떤 거? 밥 먹는데 해줘. 똥꼬에 이빨이 난다면 항문외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치과를 가야 될지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과를 갈게. 치과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처음 왔는데요. 네. 좀 이가 썬 거 같아가지고. 이 한번 보실까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씨, 내보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렵지가 않아. 압구정역에 있는 레옹 치과를 갈 것 같아. 왠지 아나? 왜요? 그 우리 개그맨 선배님이 하시거든. 선배님이 싫으면 따뜻하게 잘 치료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전화 항문외과를 간다고. 근데 항문외과에서 치료를 못 해주면 어떡해? 그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뭐야? 아니면 언니 하나 더 있어요. 뭔데? 평생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띠를 감을 건지 아니면 이빨을 닦을 건지. 머리 그냥 다 난 밀어도 돼. 덥잖아. 밸런스 무너졌어. 뭐가 더 최악인지. 바퀴벌레 vs 모기. 모기. 왜? 모기는 날 물잖아. 나는 바퀴벌레. 근데 바퀴벌레는 크잖아요. 근데 모기가 새만 해. 아, 뭐 말이지. 밸런스 무너졌어. 저희 저번에 했던 거 물어볼까요?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서 부자 되기. 똥 먹었는데 손 안 나고 거지 되기. 아, 무조건 똥 먹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 같아, 나도. 네. 저는 진짜 실제로 아니다. 그만, 그만. 아니야. 우리 애는 아니야. 우리 애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동안 한 마디 하지 마. 잠시만, 약간 잠시 이야기할게. 아, 먹고 있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 예나의 내일 모레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언니 뭐예요? 언니한테 처음으로 축하받았어. 이틀 전이니까. 다음엔 내가 일주일 전에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전에 진짜요, 언니? 무서웠어요? 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서로 인생샷 뽑아주기. 인생샷 뽑아주기.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처럼 돼가고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보여요. 어, 이쁘지 않아요? 야, 너 진짜 잘 찍는다. 그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 진짜? 뭐야? 자, 그럼 예나도 한번 내가 인생샷을 찍어줘 볼까? 아, 가만히 있어봐. 잠시만요. 어, 제가 여기 있는데 절 찍는 감독님은 혼자고 다 예나만 찍고 계시네. 마침 똑같은 자리에 한번 서볼까? 오, 야. 야, 너 찍으면 나겠다. 우르르 까꿍. 어디 잘 찍으시는데요? 진짜 모델이 좋으니까 찍으면서도 신난다, 야. 한 명 못 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번에 둘 다 건져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수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래 한 줄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 왜냐면 이제 사실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어...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셔서 오늘도 잘 건진 것 같습니다. 매너 언더가 37.1도셨죠? 심박수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떻게 돼요? 우와. 좋은 세상이죠? 네. 반반장의 목표 동네 접수 판매 성공 시 런던 베이글 단순히 선물. 반반장을 만난 주민들의 평균 심박수가 장반장보다 높다면 동네 접수 성공.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도 인정. 최근에 가장 설레게 하는 게 뭐죠? 어항 속 친구들하니까요. 귀여운 니모 친구를 굉장히 니모. 좋아합니다. 그럼 니모를 내가 잡아볼게요. 자, 낚싯대 지렁이 끼고. 우와! 아, 나 뜬채, 뜬채, 뜬채! 아유, 이거 뛴다, 뛴다! 니모, 니모, 뛴다, 뛴다, 뛴다! 자, 이거. 죽었어요. 85입니다. 제님이 한번 심박수 주세요. 아, 제 심박수 여기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똥꼬에 이빨이 나면은 치과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나는 칠순전 체할 때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얘들아, 내가 오늘 칠순이어가지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보자. 예나님이랑 거래 어떠셨어요? 예나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뭔가 진짜 핸드폰 충전하듯이 풀 충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동 팔통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당근러입니다. 환경활동 등을 하고 싶은데 매번 함께하시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채팅 주세요. 야외 활동이네. 저희 가기 전에. 봉투도 저기도 있어야 되잖아. 봉투 있으시다 해야지. 아, 그럼 전 얘만 챙겨가면 돼요? 당근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 맞으세요? 네, 네. 들어오셨어요. 오, 네, 촬영을 해도 저도 돼. 저도 찍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희도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쓰레기도 주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주워봅시다, 여러분. 네. 파이팅. 뭐 주웠어요? 버릴래요?
추워서 여기 버려봐요. 잘했어요.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예요. 알겠죠? 심하네, 집게가. 우리. 아이고, 잘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오늘 이렇게 쓰레기 들고 나오는데 싫지 않았어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어머, 거의 다 담배꽁초. 세상에 한갑이네, 한갑이야. 자자자자, 자 이거 봐. 이모가 뭘 찾았는지 한번 구경해볼까? 이 이모가 찾아냈어요. 안 보이게 사람들이 꼭꼭 숨겨놨네, 여기다. 맞아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방이나 치우라고. 여기 와보세요, 어린이 친구들. 네. 네. 우리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어때요, 길이? 깨끗해졌어요. 다음에 또 할래. 아,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저와의 뭐 짧지만 이 거래가 어땠는지 한첩평을 좀 부탁드린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래였다. 마음은 따뜻해지고 지구는 더 따뜻해지면 안 되겠죠? 자, 이모는 방송쟁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저희 심박수를 매너온도 대신 재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미영님을 설레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만났을 때가 제일 깜짝 놀라고. 네. 아, 저를 만나서 80만 체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네. 아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거 뭐야? 이태원에서 에어팟 프로 사나이 대결할 사람 구합니다. 저는 본체만 있습니다. 어떤 에어팟 프로는 뭔지 알아요? 새로 나온 거, 그죠? 나는 본체만 있대. 대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나는 본체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말씀이시지? 뭐? 그리고 왜 공원에서 보자고 하지? 무섭게?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는데 나는 본체만 있어. 아, 나는 본체만 있어. 근데 누군가가 이것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나이답게 대결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이게 없는데? 알맹이가? 진짜로 제 거거든요. 진짜? 아, 지면 어떡해. 지면 제 게 없어지는 거. 무슨 대결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대결 했으면 좋겠어. 아, 그냥 한판 붙죠? 저 가요? 그래. 사람이 많은데 누구 안녕해지? 당근이세요? 아, 안녕해님 맞으세요? 아, 사나이 대결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3대1로 싸워야 돼요? 아, 그냥 대결하는 걸 찍어도 되나요? 괜찮으세요? 저희 좀. 알겠어요. 그럼 서로 찍는 걸로. 그럼 저희도 좀 카메라 좀 갖고 올게요. 끌게요. 자, 그러면 안녕해님이 누구세요? 저예요. 아, 안녕해님이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본체만 갖고 계신 사연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치우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대결 생각하고 오셨죠?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이제 승부는 몇 초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용산구 자랑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사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살다 왔는데. 오, 진짜로? 저희가 뮤직비디오 영상 찍는데 이제 그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고. 아티스트들이 많네, 용산구에. 혹시 오판 삼성 괜찮으실까요? 오판 삼성. 아, 네네. 먼저 연습하는 거. 연습? 알겠어요. 뭐 내실 거예요? 저 가위 내겠습니다. 가위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 낸다고 하셨는데 정말 시덥스럽게 하셨네요. 그럼 지금 진짜 해요? 진짜로. 오판 삼선승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거 얼마짜리지? 뒤에 막 샤오미 써있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가위바위. 아, 지금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바꿀래요? 네.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이보. 오씨, 우리 피디님 거란 말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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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판 삼선승이라고? 저 가위 내겠습니다. 가위 알겠어요. 가위바위보. 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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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뭔데? 내가 이겼어? 아! 예! 잠시만요. 아, 혹시
할지 모르니까 만약에 얘가 이 케이스에 맞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할게요. 아,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꼭 맞네요. 이제 눈가 촉촉해진 것 같아요. 추억이 깃든 물건인가요? 좀 추억이 깊죠. 아, 그럼 저를 한번 좀 설득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주에서 서울 올라올 때 네. 비행기에서 항상 이제 에어팟 꽂고 노래 들으면서 어떤 노래를 주로 들으셨죠? 이제 힙합 노래를 이제 힙합. 주로 듣고 힙합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아, 나 이대로 이 사람한테 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우리 좋았잖아! 랩 한 소절 하겠습니다. 예! 뮤직비디오 맞지? 예! 나 울고 버텼더니 바뀐 여론 항상 전부 감사해 여름으로 내 준비했으니 이제는 오셔도 위 나 서핑해! 오!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계셔보세요. 아, 네. 아니, 저 종이백. 아니, 종이백 좀 명품 좀 갖고 오지 마. 안녕, 애님. 아, 네. 네. 아, 저희가. 백은 저기 샤넬인데요. 아, 네. 예. 안에는, 예, 저 애플입니다만. 아, 진짜 주시는 거예요? 뒤에 계좌번호 보이시죠? 아, 네. 주시면 돼요. 아, 네. 예, 여기 담아가세요. 아, 네. 예, 저희 제작진들이 허세가 있어가지고 자꾸. 예, 저와의 거래가 어땠는지 한 주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 얻어가는 그런 좋은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얻어가시긴 한 거니까, 예. 네,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멋있게 또 랩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네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 떠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뿌빠라 뿌빠, 뿌빠빠. 네, 네. 이건 좀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매너 온도 대신 매너 심박수를 재드려요. 아, 네. 요즘 본인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얼만큼? 이제 10억. 10억! 아, 네. 10억! 83으로. 어, 와! Thank you!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레코딩. 디퍼런트. Sorry. 저희 거래. 네. 젊은 그 아티스트들의 그런 열정.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아주 다채로운 거래였습니다. 제 심박수는 뭐였죠? 높은 분이 없었어요. 85? 88? 46. 85.33. 응. 앞자리가 9? 89예요? 앞자리가? 어. 7이어서. 아이고.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런던에서 빵 굽는 냄새 같은데? 아직 한 번 남았잖아요. 그냥 한 번 남았죠. 7분 연속으로 성공하셨다. 브라보!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저와의 용산구에서 시간이 어땠나요? 전 그럼 엔딩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용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땡큐 야외 촬영해야 되는데 여름이 나와서요 겨울이 나와서요. 여름으로 하고 덥고 나중에 어플로 옷 씌워달라고.